아반떼 AD 한 대를 넘어왔어요. 이 차는 휘발유가 아니고 디젤 차예요. 그래서 아반떼 디젤은 처음 타보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상품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점검 한번 쭉 해서 영상을 만들라 해요. 현재 지금 차 갖고 온 지 한 이틀 됐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. 이거는 컴퓨터에 인터넷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터를 다운받아서 SD카드에 이제 프로그램 넣어서 입히시면 돼요, 그냥. 그래서 여기 내비 뭐 모델마다 몇 세대 다 다른데 그래서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. 뭐 회원 로그인 있는데 비회원으로 하고 SD카드 그 리더기 꽂으면 자기가 얻는 차인지 인식을 하더라고요. 카드를 넣어주세요. 내비 이렇게 업데이트 뜨죠? 그래서 요거 하고 지금 이 차가 문제가 안개등을 점검하십시오. 이게 뜨고 아까 인포카로 진단 한번 해봤는데 딱히 큰 이상이 없어요. 과거에 뭐 이력 있던 거 남은 거 하고 그래서 진단기로 이제 또 뭐 디젤 관련해서 뭐 이제 DPF 뭐 뭐 제거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 하고 공기압을 전에 봤는데 아니 무슨 승합차도 아니고 한 40 몇을 넣어놨더라고요. 적정공기 압시 33이에요 33. 몇이야? 그래서 공기압 보고 다행히 이거 ISG 오토스타벤고인가 그거가 잘 돼가지고 배터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엔진오일도 갈고 안개등 갈고 공기압 하고 내비 업데이트 하고 에어컨 필터 갈고 일단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. 그 추후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때 또 갈고. 그래서 내비 업데이트가 꽤 빠르네. 네, 일단 블랙박스는 녹화를 중지합니다. SD 카드를 포맷합니다. 블랙박스 약간 비실비실한데 일단 새 차 중고차 사면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차 상태는 17만 킬로 탔는데 차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DCT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르막길에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. 이 차가 DCT라 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DCT 달린 차가 의외로 많은데 휘발유, 디젤 전부 다 아우러서 또 요즘에는 습식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 7단 건식 DCT는 계속 나온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게 계속 클러치를 한 번씩 갈아줘야 돼가지고 10만 킬로마다인가? 그때 근데 한번 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갈아야 돼가지고 약간 성어품 개념이 그게 또 작업이 꽤 크기 때문에 DCT가 연비는 좋긴 하지만은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. 클러치로 그 기름값 뽕 빼먹은 거를 아마 다 그걸로 다 차감시키기 때문에 그게 그거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데도 뭐 한번 나 디젤 한번 타고 싶었고 장거리 탈 때는 디젤만 한 게 없죠 아직까진. 그래서 한번 타보고 이제 데려왔으니까 이것저것 또 뭐 꾸민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또 해보고 해볼 생각입니다.
자, 내비 업데이트 하고, 공기압 한번 바꿔볼게요. 공기압 바꾸는 게 아니고, 높았던 거 낮추기. 또 특이점 하나가, 조수석 뒷자리, 운전석 뒷자리가 문이 안 열려요, 이게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안 열려, 이게. 그리고, 시트 상태가 약간 좀 메롱. 조수석, 운전석 둘 다. 또, 매트에서 갈아야 될 것 같고, 타이어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. 17인치인가? AH5네. 16인치네? 16인치라 뭐 별로인 건 아닌데, 승차감이 좋긴 한데, 약간, 멋이 좀 없죠, 근데? 근데 푹신푹신하고 좋죠. 와, 옛날 스타일. 요즘에 크롬 이런 거 안 달죠? 이거 떼야지. 이거 떼고. HID 달려있고, 조명. 이거 안 나온 거, 아까 계기판에 나왔던 거. 그리고, 브레이크 패드는, 좀 나왔네요. 안 보이네. 브레이크 패드가, 정도면 많이 좀 남은 거예요. 괜찮아요. 안 바꿔도 되고. 크루즈, 스마트는 아니지만, 크루즈 되고, 옵션 막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라서 나쁘지 않은 차. 그래서 이제 하체 한번 보고, 공기압 좀 빼고 하체 한번 볼게요. 또